네, 오늘도 미국 증시 특징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FOMC 회의 결과로 미국 증시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반도체 지원법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으로 칩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알파벳과 메타를 비롯해서 정규장에서 급등했던 대형 기술주들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애플까지 전부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에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성장이 둔화됐고 또 비디오 게임 판매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이미 악재가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폴레가 실적을 발표한 뒤 급등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지만요. 8월에 가격을 다시 한번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 급등을 이끌어냈는데요. 니콜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확실히 저소득층 소비자가 구매를 줄였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다행히 치폴레의 고객들은 대부분 가계소득이 높은 소비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적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면서 개선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UBS에서는 실적 발표 후에 치폴레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치폴레는 14%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멜론이나 벅스뮤직 같은 음원 스트리밍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매출과 가입자가 동시에 증가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프리미엄 가입자가 1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따라 주가가 똑같이 14%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유료 가입자는 1억 9천 명에 달했고요. 또 2분기 월간 활성 사용자는 4억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종가 기준으로 12%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